그래서 그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델견은 준비 중이고 잠시만 방송 대기를 하겠습니다. 로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얼굴을 다 잘라와가지고 이 친구 멀티포 아가 키우게 돼서 매일 유튜브로 영상 보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고양이들도 제가 미용하다 보니 어디 맡기기가 무섭더라고요. 선생님 유튜브 방송 보고 계신데요. 어머. 어머, 잘 따라하고 계신 거야?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거 상대보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자, 단속 가는 걸로. 안녕. 이 친구는 비숑과 푸들이 만난 푸종이에요. 그라인더 사용은 이렇게. 너무 무서워. 뭐지? 털을 다 뒤집어 까서 해주셔야 돼요. 이 친구는 2주마다 관리 받으러 오기 때문에 발톱에 긁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갈아줘도 충분히 발톱이 길이가 정리가 되거든요. 나는 잘라주는 거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주마다 갈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2주 정도 자란 산책을 조금 어느 정도 하는 강아지. 요 앞에 삐죽하게 튀어나온 것만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산책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톱이 짧은데 이 며느리 발톱은 바닥에 잘 안 닿잖아요. 이 며느리 발톱은 길 수 있으니까 그냥 또 해주셔야 돼요. 까먹지 말고. 여기는 그리고 대부분 강아지들이 앞발보다 뒷발이 더 짧아요. 이렇게 뒷발은 앞발보다 조금 더 대충 갈아도 끝부분만 살짝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발톱 이거 너무 하기 싫은 사람들은 산책을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겨울이고 지금 바닥에 연마칼슘 이런 거 너무 많이 뿌려졌잖아요. 맞아요. 강아지들 발 상할까봐 못 가기도 해요 사실. 그러면은 집에서 발톱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돼요. 우리 강아지는 보자. 일단 발바닥은 제가 다 밀어놨고 대만 하면 돼요. 대는 우리는 항상 이 길이로 하고 있어요. 7번 날 3.2mm 미용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해드릴게요. 일단은 7번 날을 껴서 저희는 배랑 생식기 쪽 털을 정리하고 있어요. 너무 짧은 날로 이런 민감한 부위를 정리를 하게 되면 애기들이 많이 헐칠 수가 있고 계속 핥다 보면은 염증이라던가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최대한 자극받지 않게 근데
위생적인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해서 이 출근날이 가장 적절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상처도 안 나요. 이리 봐. 좋으세요? 한껏 신나셨나봐요? 이 친구 미용을 조금 잡아드릴게요. 마무리를 물론 하고 와야 되죠? 이 정도 길이는 저는 좋은데 조금 길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프 9.6mm 푸들 친구들은 거의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제일 많이 하는 길이 같아요. 보통 3mm 말고는 3mm는 잘 권하지 않아서 기저귀 라인 잡아놓은 그 라인 맞춰서 그 라인에서 위로 살짝살짝 숨겨주면서 하시면 돼요. 몸통은 이 길이로 할 거고 다리는 13 솜 껴가지고 라인 잡을 거예요. 이 친구가 많이 움직이는 친구라서 이해해 주세요. 이런 기저귀 파트 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파트가 조금 예전에 엄청 많이 유행했던 것 같긴 한데 요새는 보기 드문 미용 스타일인데 해놓으면 엄청 예뻐요. 엄청 여성스럽고 말이 기저귀지 뭔가 좀 치마 입은 느낌인 것 같아요. 꿀벌 느낌이라서. 그리고 여기다가 또 예쁜 옷을 상의를 입히면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강아지가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냥 이 친구 좀 고정만 많이 움직여 고정만 해주고 그 상태에서 겨드랑이 좀 조금 시원하게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탑하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보이겠죠? 그거는 이제 좀 숙련도가 있어야지 겨드랑이를 시원하게 타는 거죠. 또 여기 얼굴을 있는 거죠, 해가지고. 쟤는 가볍게 이렇게. 지금 정방향에서 일부 부분을 역방향으로 밀었는데, 내렸을 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가끔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쟤를 역방향으로 밀어주기도 해요. 좀 더 시원해, 시원하게 볼게. 근데 이렇게 내려서 생활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티나지 않게. 애들이 여름에 배만 시원하게 밀어줘도 더위를 덜 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약간 깨알로 해드리고 있어요. 어깨 라인은 비빌댐이나 거나 너무 이렇게 팔토시라고 하나요? 그렇게 입은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옷 많이 입히시고 그런 분들은 여기 이 밑에까지도 미시기도 하더라고요. 팔꿈치까지. 모든 미용은 보은언니랑 아이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하는 걸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말티푸 키우는데 셀프 미용 하는 거는 대단하신데? 고양이도 미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니까. 그리고 그 마스터 클리퍼 사용하고 계실까요? 고양이들은 이거 사용하는 게 진짜 좋은데. 볼 땐 집에서 썼다면 엄청 불용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소음이 좀 있지만 사실 처음에 굉장히 조용한 기계였거든요.
일단 이 친구는 황급히 마무리를 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기저귀는 조금 이따가 가위로 다듬을 거고 일단 기저귀 밑에 여기 남기는 부분 이렇게 빗질을 잘 한 다음에 뭐든지 목욕하고 드라이 한 다음에 빗질을 다 해서 털이 엉킨 게 없고 막 뒤죽박죽 안 돼 있게 한쪽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커트든 클리핑이든 들어가야 여러 번 안 하고 한 번에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저귀 라인 있을까? 조금 짧게 할 거예요 오늘. 지금은 탑컷을 쓰고 있어서 클리퍼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아, 진짜 고양이는 탑컷으로 다 하시죠. 그리고 산타 할머니카. 산타 할머니카. 산타 할머니카 님이 와우, 기저귀 컷 대박. 기저귀 컷 클리콤으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처음에 클리콤을 했는데 이게 클리콤을 하니까 너무 이 볼륨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클리콤을 하고 싶으면 제일 긴 부분이, 아이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제일 높은 길이가 어딘지 클리콤을 딱 정하고 딱 정한 다음에 나머지 가위로 다시 쳐야 되는데 사실 기저귀 컷은 이렇게 된 것보다 좀 이렇게 된 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가위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컷은 최고 요금이 있습니다. 기저귀랑 장화 뭐 이런 것도 클리퍼 많이 썼었거든요. 그다음에 약간 남작한 느낌? 아, 장화도 썼었어요? 아, 그럼요. 저는 다 썼죠. 근데 저는 납작한 느낌 때문에 다리 스포팅 해줄 때도 클리퍼 써도 되나요? 지금 저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무릎 무릎까지는 딱 붙이고 안쪽은 또 딱 붙여도 사실 자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붙여서 내릴 때 다 붙여서 내려도 괜찮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 여기 발등 앞부분 이렇게 하면 신발 신은 것처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예쁘잖아요. 발 엄청 커 보이고. 근데 우리 강아지들은 다리를 조그맣고 통통해야 귀엽죠. 그러면 여기는 강아지들이 많이 움직여서 폭파할 수 있으니까 가위로 해주시고요. 해줄 수 있는 분만 이렇게 끼워서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옆에는 붙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은 절약이 되죠. 확실히. 그리고 앞에도, 아이고. 이 친구가 여기 잡는 걸 싫어해가지고 목을 잡으면 되게 많이 움직여서 앞에도 발라인 이용하시는 행동이신가 봐요. 지금 크는 거 몇 미리에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크는 거 13미리, 이거 안 보여요. 13미리에요. 13미리 콤 껴가지고 지금 저렇게 앞다리 내려있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 팔꿈치 있죠? 여기서부터 뒤에 세게 미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그 쉐입을 생각하고 밀어야 이 쉐입을 왼쪽, 오른쪽 다 똑같이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털 그냥 쳐내기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치면은 가위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 가위다. 이 생각으로 쓰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맨날 커트 하거든요. 지금은 클리퍼 없었으면은 이런 5년, 10년 전에 때려치셨다고. 그렇지만 됐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손목도 엄청 많이 아팠고 그래서 이용 오래 못할 거라 생각을 하긴 했는데 클리콘 입고 나서 내가 몇 년 더 하겠다 생각했어. 그리고 강아지들이 여기 앞다리 할 때 다리를 진짜 이렇게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파이니까 거기는 이 강아지의 성향이 어떤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성향을 파악을 했을 때 이렇게 빗질을 했을 때 발이 계속 들잖아요. 그럼 얘는 이쪽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
플립콤이 여기 가면 발을 무조건 들겠죠? 그러면 패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아까처럼 발이 커 보이고 발이 여기 앞에가 이렇게 확 패이니까 하나도 안 이쁘게 되니까 그런 거는 가위로 그냥 해준다 생각하면 되고 여기 안쪽도 붙여서 세게 밀어도 돼요. 짧게 하면 지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발을 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때 빨리. 아, 꼬리 꼬리 하나 있어. 할머니 너무 시끄러워요. 산타 할머니카님은 미용사 선생님이실까요? 어, 클리콤 한쪽이나 안 한쪽인가요? 네. 어, 여기는 미용이 끝났네요? 그쵸. 지금 몸을, 이 친구가 몸, 모량이 어떤 친구죠? 그쵸. 좋은 친구인가요? 그쵸. 아, 미안해요. 몸은 지금 파이프. 클리콤 날즈, 아, 클리퍼 날 중에서 제일 긴 날로 몸을 밀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3콤으로 다리 라인을 잡았어요. 지금 비교를 해드리면은 콤질만 했는데 이쪽 다리는 뭔가 다리 라인이 정리가 돼서 커트가 몇 번 안 들어가면은 될 것 같아요. 이쪽도 반대편이랑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조심하고 이거를 발라인을 먼저 잡은 다음에 하면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빨리 근데 저는 발라인을 너무 하고 관련 잡고 해서 근데 이거를 좀만 잘 쓰면 시간도 단축되고 강아지도 스트레스 안 받고 강아지들도 가위질 하느라 계속 펼치면 진짜 힘들거든요? 다리 안쪽은 강아지들, 특히 여자 강아지들 앉아서 쓰다보니까 되게 많이 늘어요. 안쪽은 그냥 짧게 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보호자들 안쪽은 별로 보이지도 않고 여기가 강아지 진짜 심각한 오다리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해도 다리가 휘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해줄 때 살짝 일자로 내리면 일자가 돼요. 혹시 탑컷이랑 마스터 가장 큰 차이점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큰 게 아니라 완전 다른데요? 탑컷은 저희가 배 밀고 발바닥 밀고 항문 밀고 그럴 때 쓰는 거고 얘는 날일 호환이 되니까 그 이상 탑컷이 그런 기본 관리하는 데 쓴다면 그 이상 못 밀고 할 때 이 탑.. 아니요 탑컷은 그때 내 마스터 필터 쓰는 거죠? 탑컷이랑 우리 뭐죠? 아키즈의 중간 클리퍼 그거랑 그때랑 아키즈 그때랑 비슷하고 얘는 다른 거예요. 아마 고양이 키우셔가지고 탑컷으로 밀면 적당한 길이감이었을 거예요. 저희도 고양이 미용할 때 탑컷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는 몇 번 쓰면은 고양이 털이 워낙 빽빽해서 탑컷으로 몇 번 쓰면은 탑컷 거의 망가지더라고요. 집에 있는 말티푸 친구 탑컷을 보면 너무 짧을 거예요.
기준으로 배는 제일 긴 날이 2mm니까. 그쵸. 위에 플라스틱 날 껴서 하면은 좀 길게 될 텐데, 그 플라스틱 날이 뭔가, 좀 뭐라 그러지? 그냥 환경 오염만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플라스틱 날을 만들고 같이 파는 게. 아무도 안 쓰거든요. 되게 털이 엄청 잘 끼이고, 뜯긴다고 해야 되나? 이쪽은 또 짧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한쪽 다리 또 거의 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위로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옆에 계속 둬야 되는 게, 가위로 하면서, 가위로 하면서 마무리로 저 클리콤으로 끝 한번 싹 다듬어 주면은 더 깔끔해요. 블라인. 맞아요. 타코 플라스틱이라 낭이도 털 찢어도 하나도 안 밀리고 아파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저는 그 중간 클리퍼는 그냥 그 플라스틱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누가 아무도 안 쓸걸요? 처음에 진짜 클리퍼가 처음 사는 사람들이 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도 밀 수 있겠다 되게 좋겠다 하고 그냥 속임수 같아요. 실제로 저는 써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시도는 해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밀릴까 싶어서. 근데 뭐 밀리긴 그렇죠. 지금 커브 각도를 이용해가지고 발을 라인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핫컷에 플라스틱 날을 끼워서 사용하려면 정말 털이 하나도 안 엉켜있고 보들보들한 상태 여야지만 돼요. 요즘에는 그런 탑컷처럼 생긴 것 중에서도 날 호환되는 기계들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쓰셔도 되는데 오래오래 강아지랑 고양이 다 이용하시려면 조금 돈 더 들여가지고 탑컷 한 3개 살 가격인가요? 2개 반 살 가격으로 마스터 클리퍼를 사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원래 옛날에 쓰던 파란 색깔 클리퍼는 사실 엄청 비싸져서 그거는 저희는 진짜 초보자분, 아니 그런 일반인 보호자분한테 사라고 말 못해요. 지금 더 비싸졌잖아요. 이유는 버전이 또 막 더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집에서 미용하신 분들은 한번 사면 미용비 그만큼 아끼니까 그쵸.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정말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한번 밀고 버렸대요. 양이들도 좀 길게 물고 싶어서 마스터는 양이 털도 잘 밀리겠죠? 양이들 모양이 아주 빡빡해서요. 그쵸. 일단 날 자체를 비교를 조금 해드리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잘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탑컷은 이런 플라스틱 날이 껴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날로 이걸로 이제 길이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한 날로. 근데 일단 마스터 클리퍼는 날 자체가 이렇게 날 자체가 쇠랑 쇠로 되어 있어가지고 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플라스틱 날이랑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모량이 많은 고양이들도 요런 날로 밀어주시면은 미용하는 게 진짜 신세계를 느끼실 거예요. 탑코 사용하시다가 마스터 클리퍼로 사용하시면
네, 계속 집에서 고양이 미용 하실 건데 턱과 몇 번 밀리다가 뜯기고 날 상하고 해서 날 막 계속 바꿔 쓰다 보면은 결국 이게 못 힘이 약해가지고 마스터 클리퍼 완치로 턱걷을 진짜 구매하게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턱걷으로 오미 5마리 밀어요. 5마리 쉽지 않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말티푸까지 들어온 거예요? 대단한데요? 5마리 치면은 쉽지 않을 텐데. 날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날만. 다리 끝! 다리가 다 했죠? 이따 기저귀랑 해서 살짝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라인이 나왔어요. 클리콤을 썼기 때문에 제가 털 요만큼밖에 안 잘랐어요. 물론 바닥에 발라인 자르고 버리긴 했지만 기저귀 꽃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어려워. 그래도 조금만 부족했어. 포자다. 호수 좀 갖고 올게. 라인. 아이고. 발 사이즈 발라인 그 발 부분 사이즈를 먼저 정하면 이 다리통을 얼마나 두껍게 할지 얇게 할지 정하는 게 더 쉽긴 해요. 이걸 자르면서 그 발 사이즈를 정해 놓으면 되거든요. 아이고 잘 안 해요? 저는 오늘 보호자님이 조금 약간 날씬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내려놓고 자르는 게 제일 예쁜데 이렇게 너무 발 잡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힘이 세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이쪽 발을 들고 이쪽 발을 그러면 바닥에 붙여있게 되겠죠. 애들이 양발을 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들진 않거든요. 많이 그러면은 이쪽 발을 들어서 이쪽 발을 바닥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르면 돼요. 발라인 사이즈만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발 사이즈도 충분히 줄어들고 있어요. 산타 할머니가 삼성 사신대요. 저 삼성 사는데 쌤들한테 맡기러 가야겠어요. 어머, 삼성 사세요? 저는 신규를 안 받으니까 라이스만 타시면 될 것 같아요. 발패드가 발 라인보다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진짜 자를 때 그냥 옆에 이렇게 자르는 걸로 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강아지가 너무 많이 움직이다가 나도 모르게 거기 패드를 자를 수가 있거든요. 이는 최대한 좁게 벌려가지고 그만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내려놓고 목장머신 다리는 A라인인가요? 살짝이요. 살짝. 근데 A라인이 진짜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 아 진짜
기저귀 컷 할 때 A라인이 예뻐요. 그리고 이게 클리콤이 이렇게 내리 아무리 끝까지 내려도 이 아랫부분은 자를 수가 없어서 맞아요. 이 아랫부분은 가위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위는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타치 7.25인치 커브 가위예요. 커브 각도가 한 10도? 15도? 정도 되는 완만한 각도여가지고 사용하는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어요. 각도가 실제로 너무 딥합, 그러니까 크면은 제한적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쓰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각도가 큰 거는 익숙치 않으면 실수하기가 쉬워가지고 이렇게 완만한 각도가 발 라인을 잡거나 바디 커트 할 때도 너무 좋아요. 많이 움직이는 친구는 그냥 이 강아지가 제일 그나마 안 움직이는 자세 있죠? 거기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엄청난 동그라미라던가 그 이 타원을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강아지가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은 자세가 틀어진 상태에서 실컷 잘랐어요. 예쁘게. 근데 갑자기 얘가 움직였는데 왜 이래 이거든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르고 그러면은 엄청 모양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양이 될 때가 있어요. 안쪽은 이쪽 다리 할 때 보여드릴게요. 다시 각도가 안 나오니까 야 강아지야. 그리고 안쪽 자를 때 자를 때 자꾸 강아지가 움직이거나 내가 가위 각도가 무서워서 살을 찢을까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키즈 요술가위 있죠? 요술가위 일자도 있고 커브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이고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자르시면 돼요. 잡는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왜 앞다리 잡을 자를 때 이렇게 잡고 자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싫어해서 항상 할 때 씨름이에요. 씨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대신 정면만 볼 수 있게 정면을 봐야 다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동그랗게 예쁘게 나오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다리랑 완전 다르죠? 볼륨감도 다르고 요술가위 커브 7인치랑 6.5인치랑 아! 저도 주로 어디에 많이 쓸 건지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 전 6.5인치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사이즈 작은 친구도 쓸 수 있고 얼굴에도 쓸 수 있고 뭐 지금 저처럼 다리 안쪽 이렇게 살짝 내려갈 때 쓸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다리 자를 때는
더 큰 거 쓰거든요? 7.5인치짜리 더 긴 거 써서 집에서 우리 강아지 한 마리만 쓸 거다. 우리 강아지가 몇 키로냐에 따라서 사이즈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이거 바꿔서 댓글 이렇게 보고 해야 제가 댓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말티즈는 아기 몸 6mm로 미는데 다리는 클리코 6mm. 아, 몸이 6mm? 몸 6mm면 5번으로 미시는 거죠. 그러면 다리는 10코. 그게 조합이 제일 예뻐요. 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9mm에 10코이거든요. 9mm에 10코도 괜찮고, 다리는 집에서 사실 길게 하면 이용 주기가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용 주기가 짧으면 미용 저번에 했는데 벌써 미용할 때 됐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미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짧게 하시는 게 마음 편하고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보호자분들이야 한 달에서 한 달 반마다 가위커트를 하러 오세요. 그런 분들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솔직히 상관없죠. 대신 보호자분들은 집에다 씻기니까 씻기고 말릴 때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10콩, 13콩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저는 몸 6mm 하는 친구들은 거의 10콩 해요. 10콩이 제일 밸런스가 좋고 예뻐요. 2kg면 6,000몸인지 완전 충분해요. 완전. 6.5인치 완전 딱. 2kg 때문에 애기 진짜 작은가 보다. 이 친구는 4.6kg. 이 친구도 큰 사이즈는 아닌데 건강이 좋아서. 그 알죠? 원래 화면에 혼자 있으면 되게 세상 커 보이는 거 강아지. 사람도 혼자 찍으면 되게 커 보이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작아 보이고. 발라인은 저처럼 항상 이렇게 내려놓고 자르세요. 그래야지 애기들이 이렇게 실컷 내리고 딱 자르면 갑자기 발톱이 막 우두둑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하나도 안 예쁘잖아요. 발은 앞에는 짧지만 발가락은 안 보여야지 깔끔하고 예뻐요. 이 친구가 제가 미용을 순간에서 미용을 이렇게 막 잘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늘 미용을 엄청 잘하는 친구로만 보여드리면 너무 괴리감 느껴지잖아요. 미용실에서는 미용을 다 잘하나 봐. 그리고 밖에 가끔 저희는 여기 문에 유리창으로 밖에 손님들이 다 보고 가시는데 어 뭐야 강아지 되게 얌전히 있어. 우리 애는 지금 난리를 피우네 이러시거든요. 아니에요.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그냥 저희도 왜냐면 요령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줄도 이용할 수 있고 테이블도 올렸다 내렸다 자동이니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원래 다 잘 못해요.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꼭 참고 있거든요. 힘들어도. 근데 이런 친구들은 집에서 스트레스 의외로 안 받아요. 여기서 하기 싫다고 다 얘기하고 갔거든요. 6mm 정방향으로 밀고 몸 10코. 그리고 몸 10코만 한 다음에 6mm로 20코미랑 이어진 이 부분 6mm로 이렇게 밀면은 가위 안 해도 돼요. 가위 안 해도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되니까 저도 지금 여기 9mm 한 다음에 10코 했잖아요. 근데 가위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그냥 자연스럽죠. 6mm 정방향으로 몸 밀고 10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미용하기도 너무 편하고
집에서 관리하기도 편한 길이. 그렇게 하다 겨울에 뭐 한 단계 길게 하거나 여름에 한 단계 짧게 하거나. 근데 그냥 사계절 내내 제일 무난한 길이는 딱 그 6mm의 10콤인 것 같긴 해요. 아니면 13. 이런 다리 부위는 일자 가위 있으면 일자 가위가 훨씬 편해요.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일자 가위 있으면 너무 편하죠. 그래서 쭉 내려서 자르면 되니까. 가위 몇 자로 안 쓰시고 미용 끝나면은 진짜 잘하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결과물만 좋으면 되죠. 가위를 뭐 100개 꺼내든 2개 꺼내든. 선생님, 클리퍼로 아가들 목쪽 미는 거 싫어하나요? 잘할 수 있는 꿀팁도 부탁드립니다. 목쪽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안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목쪽은 목 아래에 사람처럼 주름이 있어요. 네, 사람도 나이 드신 분들은 목 아래쪽이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름을 잘 펴가지고 밀어야 돼요. 근데 뭐 5F라던가 4F라던가 이런 길이는 사실 잘 상처가 안 나는데 7F 같은 거는 날 길이도 촘촘하기도 하고 약간 뭐라 그랬지? 그 사이에 이렇게 말려있는 이렇게 접혀져 있는 이 여기 살이 끼면은 상처가 잘 날 수 있어서 거기는 잘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뒤에서 당겨서 밀면 되죠. 이렇게 여기 잘 펴지게 여기 줄이면 친구들은 뒤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근데 시선은 내가 보고 밀어야죠. 위험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강아지가 주름이 없다. 한껏 그냥 고개만 들고 잘 미시면 돼요. 목 디스크 없는 아이들은 목을 등에 닿을 때까지 젖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티프 클립콤 몇 미리가 좋을까요? 말티프 클립콤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말티프가 아기가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 말티프가 털이 진짜 다양한 거 아시죠? 진짜 털이 풍성한 애가 있고 푸들에 가까운 애가 있고 말티에 가까운 애가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티푸는 베이비컷에 빠져있대요. 베이비컷에 빠져있어요? 그러면 그냥 10콤으로 다 하세요. 몸통이랑 다리도 대신 10콤으로 몸 다리도 민다고 해서 엄청 여기를 싹 다 붙여가지고 하면은 또 꼬챙이처럼 되니까 다리는 살짝 띄우는 느낌으로 아니면 몸통 10콤으로 했으면 다리는 16? 아니면 13 이 정도? 모량은 많은데 모질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네요. 그러면은 10콤 해도 너무 짧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푸들이랑 말티의 중간 털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모량을 고친 건가 봐요. 쉽지 않은데. 근데 말티푸들이 다른 견종보다 약간 털 성장률이 좋은가 봐요. 제가 미용하는 말티푸들은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미용하는데도 털이 막 잘 자라요.
그래서 진짜 진짜 짧게 하고 가는 애들 많아. 그 말티푸가 몸보다 얼굴이 많이 빨리 지저분해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집에서 자주 조금씩 다듬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아니면 몸을 6홈 끼고 다리를 13으로 하던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길이도. 눈 밑에 잘라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눈을 찔른다고. 이게 잘 자라나 봐요, 털이. 그러면 앗살이 너무 거기가 잘 찌른다 하면은 그냥 앗살이 기르는 방법도 있어요. 길면 그 긴 털이 밑으로 처지니까 안 찌르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짧게 애매하게 잘라주고 그 털이 치솟는 털이면 잘라줘도 계속 치솟아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의 얼굴이고 얼굴 모양이고 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호자님한테 여기 털은 기를 거니까 보호자님 당분간 여기 집에서 계속해서 그냥 눌러주기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발라임만 예쁘게 잘라도 미용은 진짜 거진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는 발톱이 어디인지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자를 수 있는지. 이렇게 자를 때는 발톱이 무조건 여기 앞에 있거든요. 살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 다치지 않는 부위니까 좀 걱정을 내려놓고 시원하게 잘라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르지 말고 최대한 우리 냄비 뚜껑 동그랗고 크면 클수록 귀엽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대신 산책하고 발 닦일 때 여기가 너무 크고 그러면 말리는 것도 힘들고 빗질도 힘드니까 조금 작게 예쁘게 작은 동그라미 작은 반 동그라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발고 예쁘게 내가 모양 만든다 생각하시고 자르면 이렇게 U자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되게 기린쌤 세미나 같네요. 미용사세요? 저는 그냥 보호자님들 아니세요? 나도 몇 인치? 막 이러면서 클리콤 많이 쓰면 뭔가 내가 되게 쉽게 미용을 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위 잡는 것도 좀 서툴잖아요. 클리퍼 잡는 것도 서툴고 근데 이것만 잘 휘둘러도 가위 컷한 느낌을 막 낼 수 있으니까 손목도 덜 아프고 그리고 아키즈 그 마스터 클리퍼가 다른 클리퍼에 비해 절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절대적으로죠. 응, 절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뭐 저희 옛날에 쓰던 그런 하나 색깔 클리퍼 있고 기존 날이 가지고 있다면은 아키즈 사는 게 아 내가 기존 날이랑 호환이 안 돼가지고 망설여지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 있겠지만 어 왜 클리퍼가 없고 나는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날도 두 개 줘. 진짜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쓰던 그 파란 색깔 클리퍼는 그냥 딱 기본 날만 오거든요. 날도 되게 비쌌잖아요. 날이요?
응. 뭐 4-5만 원 정도? 그건 또 몇 밀이냐에 따라서 직구하면 또 저렴해요. 직구하면 3만 원대에 막 구매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그렇게 샀어요. 봉고장에서 나래 봉고장. 그리고 거기는 수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수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 클리퍼에 나래 안쪽 나래 또 따로 팔거든요. 그럼 셀프로 갈아 끼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했는데 이제 한국에 그때는 계속 써야 되니까 나를 여러 번 샀는데 저 비싸지 않아서 여러 개 사서 썼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수리해서 다 썼죠. 이거 좋더라고요. 근데 아키즈는 솔직히 진짜 저렴하고 날 두 개까지 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저렴한 거예요. 그걸 집에서 쓰시는 분들은 그 날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살 일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 다 날 만약에 무뎌져서 못 쓴다 하면은 또 수리해서 쓸 수 있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집에 5마리 키운다. 5마리를 다 밀어야 돼. 이러면은 뭐 나중에 좀 금방 닳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미용한 다음에 날 관리도 잘 하시는 분이면 아키즈 사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꼬리네요, 꼬리. 네. 이런 항문도 7번 날로 밀어도 괜찮아요. 그쵸. 길게. 꼬리 끝을 확인을 해서. 그리고 잘 펼쳐서. 오늘은 좀 크고 동그랗게 만들어줄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얘 U자형 말고 난 좀 크게 하고 싶어 하면은 여기를 좀 더 크게. 이거는 뭐 할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아이고 뭐 어떻게 봐 기분에 따라서 잘라주는 것 같아요. 꼬매줄 꼬리는 처음부터 짧게 자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꼬매들은 짧게 자르면 그 자국이 꽤 오래 가기 때문에 저희들 꼬매 꼬리는 되도록이면 좀 크고 풍성하게 잘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미용실에서 미용을 해서 온 다음에 내가 한 2주, 3주 뒤에 지나서 다듬으면 일단 미용사 선생님은 기술자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인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한 2, 3주 지난 다음에 위에다가 지저분한 것만 자르듯이 미용을 하면 나도 뭔가 되게 미용을 잘하는 것 같은? 분명히 내가 전체 미용을 얘한테 하느라고 손을 좀 댔는데 손을 많이 대지 않아도 되게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근데 평생을 내가 혼자 미용을 했어, 얘를. 근데 라인이 여기가 어딘지 모두 모르고 하면은 그냥 그게 아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하는데 중간에 한번 미용실 한번 맡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좀 라인을 잘 잡아놓고 집에서 셀프 미용을 이어서 하시면은 좀 더 우리 강아지를 예쁘고 저렴하게 오랜 기간 동안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샵 다 망하는 소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그 우리 아이가 워낙 너무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것도 손재주가 있어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셀프 미용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중간에 한번 미용 맡겼다가 또 셀프 미용 오랫동안 하시다가 맞아요. 그리고 오시긴 라인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무슨 라인 잡아주세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미용 하려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미용 잘 잡아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기저귀 코신데 기저귀는 못 보여드리고 기저귀를 생산하고 있어요. 기저귀 컷의 최대 포인트는 뭔가요? 커트의 포인트. 풍성하고 꿀벌처럼 위로 이렇게 소송가죠? 볼륨감. 진짜 신기해. 볼륨감을 잘 살려줘야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클리코몰 해가지고 좀 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저는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볼륨 있게 만들어 놓은 거를 어쨌든 이 친구는 등이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지나가면 여기가 쿡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아싸리 한 바퀴씩 돌려가면서 가위로 하는 게 시간이 좀 덜 들어서 요즘에는 클리콤 안 쓰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방송에 사용했던 거 제품들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기린쌤이 몸을 사용했던 날은 요거예요. 마스터 클리퍼의 4번 날, 4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4F 날을 꽂으면 여기 적혀주는 9.6mm 정도의 이거보다 정방향이니까 이거보다 좀 더 길게 남을 거예요. 이거는 역방향으로 밀었을 때 미리수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몸을 밀어줬고 그 다음에 다리 커트는 13mm 클리콤 덧날을 껴가지고 다리 라인 잡고 했던 거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위는 요거 소프트 터치 7.25인치 커브 각도는 요 정도 정도 되고요. 인치수는 7.25라서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편화되어 있는 인치수고요. 지금 그리고 또 사용했던 가위는 요거 커브 요술 가위 아키즈 커브 요술 가위 6.5인치 18발 사용 가위로 바디 커트랑 같이 두루두루 사용했어요. 오늘 기저귀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몸하고 뭔가 풍성하게 꿀벌처럼 엉덩이 라인 잡고 그 위에 뭔가 더 키워져 있는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되면 저 정말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이런 털 털로 이렇게 엉덩이랑 꿀벌처럼 했어요. 이 라인으로 하신 게 여기 엉덩이 기저귀 컷을 보여드렸어요. 오늘 저희 방송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터 클리퍼랑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저희가 또 사은품이랑 같이 챙겨드리니까 방송 중에 고민하지 마시고 또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오늘 기린쌤 마저 커트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커트하셨나봐요. 어구 이렇게 오고 귀엽죠? 이렇게 됐어요. 꼬리랑 아이고 그냥 바지 입은 것 같네요. 스머프 네. 스머프 반바지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미용 끝나고 다른 보는 분들이 우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어깨가 뽕 올라가죠. 그래서 좀 더 색다른 미용 원하신다 라고 하면은 이런 미용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러면 좀 애기가 왜소해 보이는 게 좀 덜해 보여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허리 긴 애들. 허리 긴 애들 커버가 돼요.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